이야, 오늘 좀 예쁜데? 예뻐? 오랜만에 데이트한다고 신경 좀 썼지. 어, 주혁아. 지금 서울에 오는 중이라고? 주혁 씨 온대? 현아 씨랑 같이 온다고 서울역에 마중 나오라는데? 자기야, 아무를 본 자미 오기 참 잘했지, 자기야. 아이, 그럼, 그럼. 배고파. 신사동에 한우 등심 맛있게 하는 집 있다던데. 모처럼 서울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손 떨려서 못 먹겠네. 고기가 입에 완전 살살 녹는 살로가. 그치, 자기야? 야, 그럴 말이야. 아, 여기요. 등심 3인분 더요. 29만 원? 오랜만에 왔잖아. 기차표까지 자기가 끊게 만들어? 여자가 남자들의 그 끈끈한 우정을 알 리가 있나. 주혁이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도 내놓을 수 있어. 그러다 개털되기 딱 좋거든. 야,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또 그래, 파토리. 주혁 씨가 안 구해줬으면 다른 친구들이 구해줬겠지. 설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친구들이 보고만 있었겠어? 오늘은 저희가 쏘는 거니까 많이 드세요. 네. 어? 이상하네. 지갑이 없네. 잃어버렸어? 내가 낼게. 나가 있어. 지들은 집도 사고 명품 예물도 다 하는데 우리는 집장만 할 돈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어. 알아? 결혼식 자기 혼자 가. 결혼식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서해 들러서 하루 놀다 오자. 자기 좋아하는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응? 우리 하루 못 있다 올 것 같아. 주혁 씨가 또 뭐라 그래?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 서울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픽업해 달라면 해줘. 고기 사 달라면 고기 사줘. 선물 사줘. 공항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줘. 이게 호구지 뭐가 호구야. 싫어. 난 안 가. 자기야. 자기야. 임신 아니래. 그래? 자기야,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회사 앞으로 와. 맛있는 저녁이나 먹자. 저기, 주혁이 발령 났대, 서울로. 그래서? 집 팔고 서울에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자고 해서 그러자 했어. 뭐? 야, 음식점 하셔도 되겠어요. 솜씨가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 은빈은 뭐하고 먹나? 은빈은 생선만 있으면 돼요. 은비야, 뛰면 안 돼. 아니,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괜찮아, 놀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말 살 수가 없어.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걸 못 찾고 뽀로로 인터폰 질이냐. 글쎄 말이야, 유난을 떨어요, 진짜. 아유. 좀 맞으면 안 돼? 뭘? 왜 그래, 정말? 왔어요? 사촌 오빠예요. 저녁 다 되면 불러요. 짠. 뭐야? 어머, 너무 예쁘다. 당신 고생하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산 거야. 자기야, 고마워. 아줌마, 저 이거 주세요. No. 안 돼! 은비, 아줌마 방에 들어와서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알았니? 아, 극한 거 몇 분 한다고 남의 애를 울리고 그래요? 저러는 애가 뭘 한다고 혼을 내 혼을 내기 짜증나게! 아, 우리 애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뛰지 말라고요. 고리 흔들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안 뛰었거든요? 저리 싫으면 죽이 떠나야죠. 야! 너 말 다 했어? 야! 어쩌라고 한 말이야! 이 여자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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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다 둔 내 귀걸이 어디 갔지? 혹시 은비, 아줌마 귀걸이 만졌니? 희영 씨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려놓고 그걸 왜 우리 은비한테 물어요? 은비 말해봐! 귀걸이 가져갔어? 아니... 안 가져갔다잖아요, 진짜! 귀걸이가 없어졌는데 우리 은비가 훔쳐갔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못 봤냐고! 그게 그거죠!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물어! 일어나, 빨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내? 혼내긴 누가 혼을 내? 몰래 가져다 두면 모를 줄 알았어요? 귀걸이 나 몰래 갖다 놓은 거 맞잖아! 자기가 잘못 떠놓고 누구한테 덮어씌워? 야! 네 눈엔 우리가 바보 처치를 보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바보 호구를 보여! 그래! 바보 호구를 보인다? 왜?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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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다들 나가!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신도 짐 싸서 당장 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 다칠 뻔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내 친구야 친구. 내게 둘도 없는 친구. 당신 친구지 내 친구야? 좀만 있으면 나가는데 그걸 못 참고 성질 부려? 어제 내 문제로 신경 돌게 하더니 오늘은 웬 날라리 같은 친척 오빠 때문에 속을 뒤집어?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오빠라니? 오빠가 왔다고? 네가 여기 살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아이 왜 이래. 우리 죽이 잘 맞았잖아. 결혼 전에 너랑 잠깐 논 거 가지고 어디서 자꾸 협박질이야. 은비가 내 딸인 거 네 남편도 알고 있어? 애가 안 생기는 거 씨앗이 문제지. 씨앗이 뜯어내봐. 애가 왜 안 생기냐. 밭이 문제일 수도 있지. 왜 씨앗 내려. 병원에선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아이 이번 기회에 민재 씨 세간다 드는 건 어때요? 네? 현아씨는 좋겠어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애 낳을 수 있어서. 시도 때도 안 가린다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은비 주혁 씨 아니잖아요. 아,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내가 오다가 다 들었어. 그 남자가 은비 아빠라고. 못 믿겠으면 DNA 검사 해보시든가. 똑바로 말해봐. 시영 씨가 말이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미친. 아! 이혼했구나 결국. 어떻게 사냐. 은비는 데려왔어? 재산 분할해. 매달 양육비 150만 원 주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미쳤냐 내가?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안 되겠다고 하니까 혼자 짐 싸서 나가버렸다. 민재야, 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너 좀 보자고 했어. 자기 왔어? 날더러 은비를 보라고? 아, 그럼 어떡해. 현아 씨는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베이비시터 구할 때까지만 좀 봐달래. 솔직히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도 있잖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뻔뻔하게 거짓말한 현아 씨가 잘못이지 누굴 탓해. 당신 때문에 잘 사는 집 풍비박산 만들었잖아.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난 못해. 절대 못해.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은비 언제 데려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빠. 어 저리 가. 오셨어요? 아빠. 절로 가. 은비 봐줄 분은 구했어? 나 해외 지사 나가기로 했어. 차라리 은비한테 잘 됐어. 외국 나가서 살면 다 있고. 혼자 간다. 저기 희영 씨, 은비 좀 키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침 두 사람 애도 없고. 그리고 민재한테는요, 제가요 옛날에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민재 너 이 상황에서 날 한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친딸 같은 조카라고 생각을 하고 세 식구 고선도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 자,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뭐 당신만 좋다면은.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이거 걸레 빠른 물이야.
아니 더럽게 걸레 빠른 물을. 네가 더 더러워. 여보. 네 새끼였잖아. 기른 정도 있잖아.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애 엄마나 애 아빠나 어떻게 애 버릴 생각만 해. 누구한테 반말이야? 아 그래요. 아 반말이 좀 너무하잖아요 좀. 하는 꼬라진 진상이면서 존경은 받고 싶어? 당신이 입만 다물었으면 은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 이혼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둘도 없는 친구? 지 아내 마음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천사이냐? 이런 마음으로 은비 엄마들 자신도 없고 난 빠져줄 테니까 당신 혼자서 열심히 잘 키워봐! 이번 부부는 친구를 지나치게 챙기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죠. 친구 부부의 아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경계를 분명히 해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